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역사 1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나의 파워! 봐봐.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16세기 권력을 장악했던 그 사림의 어떤 그 흐름, 그 역사의 흐름을 쭉 한번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죠? 훈구를 물리치고 결국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사림은 결국 이게 인원수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관직 수는 제한되고 결국 나뉜단 말이야. 어떻게 나뉘느냐? 바로 자 위쪽에 그 동인당하고 서인당으로 나뉘네. 자, 이 서인당과 동인당으로 나뉘었는데 이 동인당이 다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또 나뉘었어. 그죠? 정열인 모반 사건, 그리고 정철의 어떤 그 세자책봉, 건저이라고 하는데, 그 정철의 세자책봉,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결국 나뉘었어요. 근데 북인이 광해군과 연결되어서,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죠? 함께 빠이빠이. 자, 이 남은 건 이제 서인과 남인. 이렇게 연합정권을 구성해서 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예속 논쟁이라는 걸 겪어요.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느냐, 3년 입어야 되느냐, 9개월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그죠? 여기까지를 어떤 정치 형태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붕당 정치. 그런데 예속 논쟁 이후에 전개되었던 정치 형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숙종의 카리스마 있는 정치가 전개되는데 이 숙종이 취했던 방식은 뭐였냐면요, 바로 국면을 확확 바꾸는 거예요. 네, 환국 정쟁. 자, 이렇게 붕당 정치와 환국 정쟁으로 조선 후기 정치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환국정쟁이 숙종의 왕권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인과 남인 간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엄청났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단 말이야. 그 부작용,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전개된 왕, 바로 영조와 정조로 이어질 거예요. 이 영조와 정조는 이런 환국정쟁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개한 정치가 뭐냐면 그게 바로 탕평정치라는 거예요. 탕평정치. 자, 그래서 이렇게 탕평정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정치, 환국정쟁, 그리고 탕평정치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도 정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그 정치의 흐름은요, 붕당, 환국, 탕평, 세도 정치.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정치사, 조선 후기, 양란 이후의 정치의 흐름이다 라고 딱 중심을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환국을 배운 것이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탕평, 영종조 시대를 배울 거예요. 영종조 시대를 배울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또 그 이야기 참 많은 영종조 시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아, 일단 이분께서요, 정말 오래 사셨어요. 조선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통치체제의 정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영조는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자, 탕평책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식,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어요. 예, 탕평채라는 음식. 뭐 정말 묵, 그다음에 뭐 소고기, 뭐 김, 뭐 이런 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 탕평채가 있죠. 자, 탕평파를 육성해가지고요,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앞에 자기 아버지 숙종이 했던 환국정제, 이거 너무 심했거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등용하자라고 해서 탕평파를 육성했죠. 붕당의 근거지인, 환국정쟁 때 정말 뭐 사약 그릇이 막 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해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합니다. 어우, 서원이 어떤 곳이야? 교육도 하고 또뭐 한다 그랬지? 제사도 지내는 곳 아니야. 그죠? 이 서원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사림들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곳이었죠.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림들이 향촌으로 낙향해서 향촌에서 인재를 양성하면서 100년을 준비했던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서원들을 이제는 그렇게 건강했던 서원들이 이제는 아니오시다야. 이제는 아니오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 항상 건강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쭈루루룩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왜냐면 이 2조 전랑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 지금. 왜냐면 인사권 쥐고 있다 그랬죠? 2조의 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니까 이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영조의 탕평 정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는요, 바로 균역법을 실시해요. 배웠죠, 여러분들? 군포를 1년 두필에서 한 필로 경감해준다라고 해서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좀 결작이라고 하잖아요, 결작. 결작 1결당 2두를 더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죠, 균역법의 보완. 형벌제도를 완화해서요, 지나친 형벌 금지하고요, 신문고제도, 억울한 거 있으면 다시 두드려라 라고 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조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무를 정비해요. 그래서 바로 속대전. 속대전은 뭐냐면 속편이야. 대전의 속편이야. 대전이 뭐지?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어느 왕때 처음 출발했죠?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언제 완성이 되었지? 성종 때 완성이 되잖아. 그죠? 이 경국대전의 속편이야. 왜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거 조선 전기 나온 거고, 시간이 몇백 년 흘러다 보니까 뭔가 좀 법이 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대전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건뭐 일종의 백과사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과사전류를 또 편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영조의 탕평정치는요, 붕당간 극단적 대립은 억제를 되었지만 사실상 노론에 의존하면서 외척 세력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영조가 사실은 왕위에 오르는데 이 노론이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기억나? 그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는데 이 소론은 지금 경종 지지파고 노론은 영조 지지파란 말이야. 그래도 경종은 장희빈, 후궁이긴 하지만 장희빈의 아들이야. 그런데 영조는, 이거 후궁도 아니고 이게 무술이 아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허드렛일 하다가 숙종한테 또 이게 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온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조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요. 자기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영조를 노론이 왕이 앉혔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노론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노론 쪽에서 주도하는 탕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조하면 또 이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아들 누구야? 사도세자. 결국 이 영조는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입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조죠. 아, 이게 여러분들 참 정치란 게 뭐예요? 왕과 왕세자,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잖아. 근데 왕과 왕세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닌 듯해. 조선시대 보면은 왕과 왕세자의 관계는 정말 정치인과 정치인의 관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건 진짜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정적이나 자신의 어떤 행로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요 제거가 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는요 아버지 영조로서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정치인 영조로서 사도세자를 제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영조가 일단 너무 오랫동안 살아요. 사도세자가 어떤 타이틀인지 알아요? 조선 왕실 사상 가장 오랫동안 세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세자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건데. 왜? 까딱하면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아버지가 오래 살다 보니까 하도 오래 있는 거야.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예체능 계열이에요. 이게 소설 그 삼국지연이 있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 그거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칼, 이렇게 무술하는 거, 말 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 영조는 문과 출신이거든. 공부할 걸 요구하거든요. 너 공부, 너 집 밖에 나가서 공부해!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부자 간의 갈등이 막 벌어지다가 보니까 결국 이 영조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 대신 정조를 왕위에 올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근데 그 지금도 그렇다? 남학생들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 좋아? 다행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서먹하고 아버지한테 뭔가 이야기를 터뜨려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그런 아들이 꽤 있어요. 이상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서먹해. 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대하는 게 좀 그래. 뭔가 좀 이렇게 다가서고 싶은데 자꾸 다가서서 뭔가를 말하면 그게 다 잔소리고 다 이렇게 꾸지람이란 말이지.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모습은 좀 다르죠. 뭐든 오케이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손자 이쁘네. 이렇죠. 야,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어쨌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탕평 정치를 시도하기 위해서 뭐 서원을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이 속대전을 간행한다든지, 그리고 뭐 균역법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뒤를 이은 손자 정조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조입니다.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탕평 정치를 추진을 합니다. 붕당과 신분에 상관없이요. 바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했고요. 각 붕당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정조는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런데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노론 아니야, 노론. 노론 아니야, 노론. 그죠? 어찌 보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이 노론의 압박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조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왕이 올랐어. 역시 노론도 정조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사도세자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정조의 아버지잖아. 그죠? 정조가 여러분 즉위식에서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즉위하자마자 딱 첫 일성.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거기서 이렇게 탁 지금 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조의 일성을 듣고 있을 노론에 한번 노론에 한번 그 입장에 한번 돼 보세요. 들린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거 한파하자는 거야 지금. 어? 너희 노론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 노론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면 정조는 자기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이 규장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교육을 시켜요. 규장각에서.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 예. 그저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 30대 젊은 사람들, 초짜들. 예, 이 사람 이 문신들 중에서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왕이 직접. 이 초기 문신에 들어왔던 이 신하들요. 이 정조가요, 진짜 꼼꼼해요. 그리고요, 굉장히 숙제를 많이 내줘요.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야. 정조가 아꼈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초계 문신? 그 사람이 바로, 정조가 아꼈던 초계 문신.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정말 여러분들, 숙제를 무지하게 많이 내줘요. 시험도 매번 봐요. 그 시험 답안지 체크를 정조가 직접 해요. 왕이 뭘 굳이 이런 것까지. 근데 얼마나 이게 테스트 대상이 되고 있는 신하들은요. 얼마나 이게 정말 덜덜덜 떨리겠어요. 직접. 초기 문신들한테도 방학이 있어요. 예, 방학이 있어가지고 집에 내려가잖아요. 집에 내려가서 숙제 줘요. 숙제 주고요. 방학 기간 중간에 편지 써요. 너 숙제 잘했냐? 그 숙제 좀 한번 가져봐라. 정조가 이런 스타일이야. 정말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꼼꼼한 정조가. 어쨌거나 그 인재 육성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했듯이 정조도 규장각을 설치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힘이 또 필요하죠. 글씨로만 안 되잖아. 그래서 장용령. 용맹한 예, 그런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왕권을 뒷받침한 국왕 춘위 부대를 합니다. 크, 대단해요. 수원 화성. 이 화성은 이제 정조의 정적 이상을 지닌 상징적 도시 육성하는데 수원 화성에 여러분 자주 행차가 오거든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는 융룡이 그 수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묘 찾아간다는 어떤 명분으로 신하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밤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앉아세요? 수원 화성 문딱 걸어 잠그고요. 노론 대신들 앞에서 장용용의 활약 시범을 보여줘요. 딱딱딱 절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오, 이거는 노론들한테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문딱 걸어 잠그고 그 앞에서 장용용, 정조의 친위 부대가 딱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와우, 대단했죠. 그래서 규장각에서 초기 문신제라는 교육을 했고 장용용을 설치했고 수원 화성.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규장각, 초계문신, 장용령, 수원화성. 완전 완전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정치에서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통공정책이란 걸 시행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공공에게 다 통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자른 거야.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어요. 난전이라고 하면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게 그냥 가게 전자거든. 어지럽게 그냥 막 이렇게 좌판 깔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바로 시전 상인들한테. 시전 상인은 종로에서 국가에 세금 내고 국가의 그 허락을 받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게 앞에 쭉 펼치고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특혜 중에 특혜를. 그런 특혜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통하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공정책이 되는 것이죠. 통공정책.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하겠죠. 그래서 정조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상업이나 이런 공업, 수공업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회는요, 서열과 노비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고요. 서열 출신을 주장과 검사관에 등용하기도 했죠. 서얼. 서얼이면 여러분들 이 첩의 자식이에요. 이 첩의 자식들을 규장각, 검소관에 등용하는 거죠. 파격적인 등용이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정조가 보여주고 있더라. 자, 다음에 이제 문물정비입니다. 문물정비는요, 자, 대전통편.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법전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경국대, 기억해둘 법전이 있어. 경국대전, 요거는 세조 때. 세조부터 성종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이 경국대전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경국대전의 속편이야. 속대전.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영조야, 영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대전 통편이 있어요. 대전 통편. 요거는 바로 정조야, 정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대전 회통이 있어. 이거는 바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 예, 나오는. 역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법전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만날 회자야. 만나기 위해서 통한다. 이걸 다 아우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법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법, 이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정조는 대전 통편이에요, 여러분들. 대전 통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도보 통지. 아버지가 여기 무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영조까지 그 장점들만 잘 골고루 받았던 그런 인물이 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결과는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간 대립을 완화시켰지만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이후 세도 정치로 이어짐. 이거죠. 너무 똑똑해요, 정조가.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왕이 죽다 보니까 공백이 너무 큰 거야. 그 공백을 메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19세기 조선 망국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세도 정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아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영조와 정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영조와 정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별책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정조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조선 후기 이제 경제하고 사회 볼 거예요. 아, 정말 조선 후기 사회야말로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